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을 쓰려고 독도를 갈아서 가라앉힌 앙금에 온물을 따라 여기에 쌀을 넣고 쓴 죽을 묵물죽이라고 합니다. 문헌자료 1. 우린 음식. 손정규 1948년 169페이지. 조선요리제법 23이고요. 방신영 1921년, 1934년.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영 1954년 226페이지 사철이라고도 하네요. 문헌자료 1. 우리 음식 원문 재료 묵물 1.1dL, 쌀 2dL, 소금 약간. 쌀을 씻어 묵물과 같이 수대에 눕기 쉬우니 주의하여 저어야 한다. 나중에 먹을 때 소금을 넣는다. 번역문 재료 묵물 120ml, 쌀 200ml, 소금 약간. 쌀을 씻어서 묵물로 죽을 수대에 눕기 쉬움으로 주의하며 저어야 한다. 나중에 먹을 때에 소금을 넣는다. 조리법 1. 쌀을 씻어서 묵물로 조수대 눕기 쉬움으로 주의하며 저어야 한다. 2. 먹을 때에 소금을 넣는다. 문헌자료 2. 조선요리제법 원문. 쌀을 씻어 불려가지고 솥에 넣고 녹두 갈은 묵물을 가라앉혀 온물만 먼저 붓고 불을 떼어 끓이다가 쌀알이 퍼질만 하거든 가라앉혀 뜬 묵물 찌끼를 마저 붓고 다시 한참을 끓여서 소금을 쳐서 먹나니라. 번역문 쌀을 씻어 불려가지고 솥에 넣고 녹두 갈은 묵물을 가라앉혀 우유물만 먼저 붓는다. 그리고 불을 떼어 끓이다가 쌀알이 퍼질만 하거든 가라앉혔던 묵물찌끼를 마저 붓는다. 그리고 다시 한참 끓여서 소금을 쳐서 먹는다. 조리법 쌀을 씻어 불린 후 솥에 넣고 녹두 갈은 묵물을 가라앉혀 우유물만 먼저 붓는다. 2. 불을 떼어 끓이다가 쌀알이 퍼질만 하거든 가라앉혔던 묵물찌끼를 마저 붓는다. 3. 다시 한참 끓여서 소금을 쳐서 먹는다. 조리기기 솥입니다. 문헌자료 3. 조선요리제법 원문. 이 죽은 녹두 묵 만들고 남은 물로 만드는 것이니 묵물을 가라앉혀서 우물만 솥에 붓고 불린 쌀을 넣고 끓이다가 묵물 가라앉혀 것을 함께 넣어서 다시 더 끓여 잘 끓은 후에 퍼가지고 소금을 넣어 먹나니 맛이 비상히 좋으니라. 번역문 이 죽은 녹두묵 만들고 남은 물로 만드는 것이다. 묵물을 가라앉혀서 우물만 솥에 붓고 불린 쌀을 넣고 끓이다가 묵물 가라앉혔던 것을 함께 넣어서 다시 더 끓인다. 잘 끓은 후에 퍼가지고 소금을 넣어 먹는다. 맛이 비상하게 좋다. 조리법 1. 묵물을 가라앉혀서 우물만 솥에 붓고 불린 쌀을 넣고 끓인다. 2. 묵물 가라앉혔던 것을 함께 넣어서 다시 더 끓인다. 3. 잘 끓은 후에 퍼서 소금을 넣어 먹는다. 조리기기 솥입니다. 문헌자료 4.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묵물 2대 쌀 3호 1. 이 죽은 녹두묵을 만들고 남은 물을 가지고 만드는 죽이니 2. 묵물을 가라앉혀서 솥에 붓고 불려놓은 쌀을 넣고 끓여서 잘 퍼지고 알맞게 되거든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담아 놓으라. 번역문 재료 묵물 2대 쌀 3옥
가지고 농도물을 만들고 남은 물을 가지고 만드는 죽으로서 이 목물을 가라앉혀서 솥에 붓고 불려놓은 쌀을 넣고 끓여서 잘 퍼지고 알맞게 되면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담아 놓는다. 조리법 1. 먼저 목물을 가라앉힌다. 2. 솥에 붓고 불려놓은 쌀을 넣고 끓여서 잘 퍼지고 알맞게 되면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담아 놓는다. 이 죽은 녹두목을 만들고 남은 물을 가지고 만든 죽이다. 조리기기는 솥입니다.